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양파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투 어니언 양파 2개 있고요. 미디엄 사이즈, 중간 사이즈예요. 그리고 원 에그, 달걀 1개, 파르메산 치즈, 플라워, 밀가루,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 베이크솔,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하프 반 자르시고요. 앞에 꼭지 해서 떼시고요. 0.2cm 크기로 썰어주세요. 0.2cm. 이렇게 슈레드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안 익으니까요. 이렇게 썰어서 볼에 담아주시고요. 앞에 꼭지 떼시고요. 꼭지를 떼야 잘 떨어져요. 0.2cm, 0.2cm.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하나. 앞에 꼭지 떼시고 0.2cm 떼시고요. 볼에 담아주시고요. 양파도 색다르게 볶아 먹으면 또 색다른 맛이 나요.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소금이에요. 소금, 양파가 조금 달콤하니까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한 번, 두 번, 세번 튀겨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고루, 소금간이 고루 갈수 있도록 섞어주시고요. 이렇게만 볶으면 미끌거리니까 여기에 이런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원, 투, 양이 조금 되니까 3큰술 넣어주시고요. 더 넣을까? 4큰술. 양에 따라서 오늘은 양파가 2개니까 4큰술 넣습니다. 양파에 밀가루 옷이 살짝만 입으면 돼요. 이렇게 살짝 입혀주시고요. 양파 양이 또 너무 많아요. 이건 원에 달걀 한 개는 톡톡해서 이렇게 다른 접시에 넣어서 싱싱한가 확인하시고 넣어주시고요. 식초는 꼭 빼면 돼. 이건 비니걸. 브라운 라이스 비니걸 현미식초예요. 달걀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현미식초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달걀을 풀어주세요.
달걀이 고루 풀어졌으면 같이 버무려 주세요.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달걀이 고루 버무려졌으면 next.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분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분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분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분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만들어 놓은 양파 넣어주시고요. 아주 얇게 펴주세요. 아주 얇게. 이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잘 펴주시고요. 얇게 잘 펴졌으면 5분 5분간 익혀주세요. 자, 5분 has passed. 5분이 지났습니다. 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밑면을 확인해 보시고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뒤집어 주세요. 다 못 뒤집으면 살짝 살짝 조금씩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고 와 두 번 뒤집고 자, 이렇게 뒤집어서 또 앞 뒷면도 5분 5분간 익혀주세요. 5분 has passed. 5분이 지났습니다. 밑면을 이렇게 보시고요.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네, 지금부터 젓가락으로 마구 쪼개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를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볶아놓으면 미끌거려서 맛이 없는데 이렇게 놓으면 별미예요. 이렇게 고루 잘 찢어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볶아주세요. 꼭 찢어주시고. 이렇게 빠르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와우. 맛있는 냄새. 이렇게 노릇노릇 다 볶아줬으면 거의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턴 오프 다 됐습니다.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이렇게 살짝 높게 이렇게 돌려 담으시고요. 그레이팅 예쁘게
있으면 여기에 색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런 파마산 치즈예요. 파마산 치즈 위에 솔솔 뿌려주시고요. 치즈랑 양파가 잘 어울리니까요. 뿌려주시고 여기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양파 볶음 다 됐습니다. 스털 프라이드 어니언 이슬레리